변호인, 항소 이유서 보니까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폭행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이 당사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행해진 범죄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요. 제가 고소인 김만복 씨가 피고인 김은옥 씨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자백을? 예,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 측에선 있을 수 없는 증거로 신성한 재판장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죠. 들려주시죠. 그래, 낮장 내놓고 그 짓거리 하긴 쪽팔렸나 보지? 내 가면 훔쳐 쓴 거 보면? 가면을 쪽팔려서 쓰냐? 재밌으니까 쓰지. 김은옥 걔도 내가 가면 쓴 거 보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한바탕도 아줄 뻔했다니까.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왜 꼭 강제를 그 지랄인데? 병인가? 아, 나는 강제를 해야 재밌거든. 야, 반항하는 것들 그냥 힘으로 그냥 콱 그냥 보시다시피 김만복은 제 입으로 피고인 김은옥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히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녹취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대화의 당사자인 김만복 씨의 부인 최보미 씨가 직접 녹취해서 제게 제공한 합법적인 파일입니다. 제가 저걸 녹음해서 변호사님 줬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청담동 바에서. 아무리 남편이어도 죄를 지었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녹음 기능이 있는 제 시계에 빌려가셨잖아요. 도벽이요? 네. 최보미는 스트레스성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특히 시계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만약 빌려가신 게 아니라면 왜 부인이 제 시계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혹시 훔치신 거예요? 아니요! 훔치다뇨? 사람을 뭘로 보고. 최범희 씨, 이 녹취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인 대답에 달렸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최보미 씨가 직접 김만복 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겁니까? 야, 네가 훔쳤다고 하고 감옥 가. 안 그럼 내가 가게 생겼잖아, 이 도둑년아, 이씨. 도둑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판사님! 그 파일은 제가 도재희 변호사에게 시계를 빌려 직접 녹음한 게 맞습니다. 강간범 새끼 엿먹으라!